김정은 의원님. 여기 앞에 아니 거기 자,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예, 좋습니다. 예. 예, 좋습니다.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도 국회는 세 번째 오늘 왔습니다만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이렇게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하여튼 그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또 국회의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바쁘신 가운데 우리 상임위원장들과 이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시정연설 준비하시고 또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텐데 국회에서 사실은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자리를 만들고 그 대통령님과 우리 그 국회 간에 좀 원활한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이야 그 결과를 맺은 것 같아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대통령님께서 당선 후 첫 소감으로 헌법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또 어려운 얘기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대통령님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님께서 국회를 좀 존중해 하는 문제,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.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들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협의보다 이후에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더 법안 심사나 또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. 특히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열린 자세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리고 그 사전 차담회에서도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고 여야 당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. 민생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민생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로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대통령님과 정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야당과 또 일부 그 상당수 국민의 생각도 계십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. 삼중 그 물가나 환율, 유가 여러 가지 그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는데 금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좀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 정부 출범하고 뭐 이거는 대통령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불행한 사건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. 이태원 참사, 그다음에 오송 참사 등등이 있었는데요.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좀 내밀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교회에 가셔서 추모 예배를 보신 건 있지만 현장에서 그분들과 좀 소통하고 그분들의 말씀 좀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야가 협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